봉자라면은 기본 밥 버거는 안 먹는다. 메르츠 트레이너가 알려주는 메르츠들이 먹으면 좋은 밥버거 꿀조합 베스트 3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버거 먹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뭐 학생들이라던가 아니면 바쁜 직장인분들, 이 밥버거 선택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것만 잘 드신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멸치 탈출할 수 있을 겁니다. 밥버거 보이시죠? 가장 많이 사 먹는 게 뭐예요, 보통? 햄치즈. 네 개 주문할 건데 그 버거랑요. 버거에 계란 하나 추가해 주시고 버거에 계란 두 개.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봉자라면 기본 밥버거는 안 먹죠. 메르츠 트레이너가 추천하는 메르츠들을 위한 봉구스 꿀조합 베스트 3. 목적에 맞는 세 가지 컨셉으로 봉구스 밥버거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가성비 최고 조합, 그리고 근육 성장의 최고 조합, 그리고 최고의 칼로리 조합,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선정해 보도록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조합은 가성비 최고 조합입니다. 가성비 최고 조합의 밥버거는 바로 햄밥버거입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싸요. 이게 2,800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쌉니다. 요즘 한 끼가 한 아무리 적어도 6,000원에서 8,000원 정도 하죠. 아, 이거면은 그 한 끼를 한 2.5배 정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칼로리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651칼로리고요. 단백질도 무난해요. 19g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메르츠들이 밥버거 먹을 때 최고의 가성비 조합이 아닐까 싶어요. 만약 여기에 여러분이 계란을 하나 추가로 하신다고 하면은 711칼로리에다가 24g 정도 단백질이 되어 있어요. 자, 밥버거가 늘 그렇듯 그 비주얼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맛은 괜찮아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먹는 밥버거에 그 그냥 햄만 추가된 거예요. 햄. 그래서 그냥 짭조름하고 맛있는데 그래도 짜긴 짜니까 많이 막 엄청 먹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메르츠를 위한 최고의 꿀조합 두 번째, 근성장 최고 조합 두 개를 꼽았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하나를 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성장 최고 조합은 햄치즈 밥버거에 계란 추가, 불족 밥버거에 계란 추가 조합입니다. 우선 햄치즈 밥버거에 계란을 추가하면 가격은 3,800원이에요 그래도 뭐 엄청 비싸진 않죠. 칼로리는 758칼로리에 단백질이 무려 26g. 보통 보충제 하나 한번 먹으면 25g 정도 들어가 있고, 닭가슴살을 한 덩이 다 먹으면은, 또는 돼지고기를 한 150g 정도 먹으면은 단백질이 20에서 25g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거 단 하나 3,800원에 26g, 칼로리는 758칼로리입니다. 맛도 나쁘지 않아요. 훨씬 나아요, 진짜. 이게 치즈 한 장, 치즈가 하나 추가될 뿐인데 훨씬 덜 짜고 맛을 잡아줘요. 좋습니다. 훨씬 맛있는 것 같은데? 자, 불족 밥버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매운맛이 나는 족발이 들어간 밥버거인데요. 계란 하나 추가하면 가격은 좀 나가요. 4,500원 정도. 자, 칼로리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660칼로리에다가 29g, 무려 29g 정도 들어가 있어요. 네, 물론 이 족발에 들어간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이라서 완전히 이게 근성장에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필수 아미노산이 몇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맛있고 단백질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여기 불족발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매운 정도는 그렇게 맵진 않아요. 신라면 잘 먹으시는 분들이라면 먹을 수 있고, 계란을 추가하시면 그 매운맛을 계란이 잡아주기 때문에 담백하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만 따졌을 때 이게 제일 맛있어요. 약간 매콤한데 이 정도는 괜찮아. 4,500원 줄 가치가 있어. 뭐 가격으로 따지면 이거, 맛으로 따지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메르츠들을 위한 봉구스 꿀조합, 칼로리 최고 조합, 통살 돈가스 마요 밥버거.
여기 돈가스가 꽤나 크게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돈가스의 칼로리가 높잖아요. 이게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이 기본 밥버거가 3,500원이고요. 725칼로리에다가 단백질은 18g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뭐 엄청 많은 건 아니죠. 근데 칼로리가 높으니까. 근데 만약 여기에 여러분들이 계란을 하나 추가한다면은 칼로리가 무려 785칼로리에 단백질은 22g이에요. 우리가 그 삼계탕 칼로리 높다고 말하잖아요. 영양식. 그게 한 800칼로리에서 1000칼로리 정도 되는데 요거 하나 간편하게 먹으면은 삼계탕 칼로리는 부합한다는 거죠. 785칼로리. 근데 뭔가 비주얼이 초등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소스들, 돈가스 소스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딱 그냥 맛있긴 맛있어요. 약간 그 애기들 입맛이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 그 달콤하고 약간 새콤하고. 네, 여기까지 메르시 트레이너가 알려드리는 메르시들을 위한 봉구수 꿀조합 베스트 3 아이템들 알아봤습니다. 가성비 조합, 근성장 조합, 그리고 칼로리 최고 조합, 여러 가지 컨셉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봉구수 밥버거 오늘 한번 드셔보시고 건강하게 메르시 탈출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양질의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살찌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저희 메르취향 시장의 벌크업 프로젝트 오프라인 클래스가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